자, 이번에 할 게임은 호러 누들스, 공포의 라면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학생인 주인공은 야밤에 배가 고파서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 라면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아, 배고프다. 음? 밥이나 먹어야겠다. 아, 라면. 라면 끓여 먹어야지. 그냥 TV 키자.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다. 그지? 키는 게 나을 듯. 근데 집 괜찮은 데서 살고 있네. 응? 부모님이 집이 없다 이 말이지? 잽싸게 라면 끓여 먹어야지. 화장실 변기가 썩었네? 어? 변기가 썩었어요? 엄청 심플하네. 여기 샤워할 수 있는 곳 공간인가봐. 화장실이고 여긴 잠겼대. 집이 엄청 깔끔하다. 지하실도 있어. 주방. 이건 뭐야? 무슨 마네킹 같은 게 있네?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준비물인 것 같은데? 라면 끓이기 위해서? 물, 면, 그리고 이제 이거 뭐임? 세 번째 거 뭐야? 이거 뭐뭐 필요? 스파이스. 그리고 뭐야? 불이 갑자기 한번 꺼졌었거든? 아, 이거 에그야? 물, 면발, 계란, 소세지, 양념? 그럼 물은 어디서 챙기지? 물? Waters? 이거 일단 여기 놔두고. 이것도 놔두고. 이거 다 여기 일단 놔두자. 여기다 뭐 놔둘 수 있네요, 그죠? 아래에서 파이프를 한번 보자는데? 이거 지금 고장났나봐. 싱크대에서 물이 안 나오나봐요. 변기물로 받을 순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에그도 있고. 오케이. 소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누들. 누들. 좋아, 좋아. 다 챙긴 거 아님? 자, 계란, 소세지, 라면. 그 다음에 양념도 다 됐고. 이제 물만 하면 되네, 물만. 응? 지하실 가서.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여기 못 지나가나? 다시 온다. 이게 방이고요. 마인크래프트 아닌가요? 여기 뭐할까? 부모님 방? 어차피 물 끓이면 같은 물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변기물로 해? 뭔 변기물이야. 여기 이렇게 물이 새네. 여기다 물 받아서 가자. 이거 테이프네? 뭔 테이프가 밥솥만 하냐 이거? 테이프로 물 막았습니다. 뭐야, 집에 전기가 나갔어. 뭐야? 뭔 소리야? 뭐임? 이게 뭐야? 누구세요? 뭐야? 라면 2인분 끓일 뻔했잖아. 혼자 먹을 것밖에 없는데. 깜짝 놀랐네. 이제 물 나올 것 같아. 냄비에다가 물 받아주고, 그 다음에 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맞냐? 전화가 오네? 뭐야? 여보세요? 전화 끊겼는데? 위층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나 라면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에그, 그 다음에 누구야? 누구세요? 문도 안 열리는데? 잠겨가지고. 근데 2층에 누구지? 아무도 없잖아. 비명소리가 왜 들린 거야? 아무도 없는데?
아, 배고프다. 빨리 라면 먹어야 돼. 엄마 깜짝아. 아이씨. 어, 이거 왜 놀랐지? 어? 소리 때문인가? 그다음에 이제 소세지. 그다음에 어, 라면 이거 개망한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그다음에 이제 소스. 어, 그다음에 이거 어, something 이거 뭐 섞어야 되나? 어, 섞었어요. 이거 뭐, 이거 먹는 거 맞냐, 이거? 이거 먹자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뭐 들고 가서 뭐, 아, 침대에서 먹겠대? 게임 끝났어, 이게? 아니, 뭐야! 아, 진짜 라면만 끓였네. 자, 이번 할 게임은 라이트하우스 등대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낚시꾼인 주인공은 헬리골랜드 섬에서 집에 가는 길에 짙은 안개와 마주하고 피난 장소를 찾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호수엔 거대한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오, 뭐야. 오, 그래픽이 조금 흑백 느낌이네? 맞지? 랜턴 챙겼고요. 아, 이거 배를 타고 가다가 안개가 지금 엄청 짙어서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 그지? 아, 시그널 지금 잡히지가 않나 봐. 신호가 안 잡히나 봐요. 어디로 가야 될까? 아, 여기 일단 정박은 했나 보네? 바로 내려야겠죠? 헬리골랜드 레이크 호수. 아니, 까마귀에 놀라나. 어? 여기 무슨 집이 있네요? 어, 근데 엄청 어두운데? 계십니까? 문 닫혔나 봐.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반대로 다시 나왔거든? 이거 왠지 어디 길 따라서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밝기 올린다고 밝아질 것 같진 않아. 어차피 한치 앞이 저기 안 보이게 만들어놔서 여긴 길 막혔고요. 여기로 길 따라서 가면 될것 같은데? 어, 망했는데? 길이 없는데?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어? 어, 여기 길 열렸다. 아까 박스로 막혀 있었는데. 여기로 가는 건가 봐요. 이거 뭐야? 무전기가 여기 왜 있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섬에 호수에 괴물이 산대. 응? 근데 이제까지 공포 게임 하면서 괴물들 많이 봐서 그렇게 무섭진 않을 듯, 그지? 길이 그냥 다 이어져 있네. 까마귀에도 놀랐다고? 나안 놀랐는데? 엄마 깜짝아! 뭐야? 왜? 방금 뭐 때문에 소리가 난 거지?
여기 지금 잠겼네. 침대? 자야 되나? 아, 열쇠. 나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서 자야 되는 줄.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 들렸는데? 여기 왜 이렇게 문이 막혀있지? 내가 들어온 길인가, 여기? 들어온 길이 막혔어, 지금. 못 돌아가. 근데 분위기 있게 이렇게 그래픽 연출한 것 같은데. 개 불편한데요? 지금 등대 위로 올라가는 듯? 맞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거 뭐야? 뭐가 있나 본데? 뭐야? 뭐야, 까마귀야 또? 아, 장난하나. 이거 괴물 없고 그냥 까마귀만 나오네. 아, 위에 잠긴 문이 있었나 봐. 지금 등대로. 방금 뭐야? 이거 뭐임? 뭔데? 아, 장난하나? 이게 끝이야?